무국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방문, 조사미상 17세기 말 무국주 원문입니다. 백미 한말 이렇게 시작되고요. 원문 번역문, 백미 한말을 깨끗이 씻어 가루낸 후 죽을 수어 씻으면 콩가루 한 대와 밀가루 한 옻을 넣어 빚어 익거든 쓴다. 조리법입니다. 백미 한말을 깨끗이 씻어 가루낸 후 죽을 쓴다. 2. 죽이 식으면 콩가루 한 대와 밀가루 한 옻을 넣어 빚는다. 되겠고요. 무국주 탄가요록 전순위 1450년 원문입니다. 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 미술인 백미 10말 5대를 신운이 섞이지 않도록 깨끗이 씻어 곱게 가루를 낸다. 하룻밤 미술을 마친다. 2. 누룩가루 한 대와 밀가루 3옻을 1의 가루와 같이 섞어 항아리에 담는다. 덧술. 7일이 지나 백미 5마리를 깨끗이 씻어 충분히 찐다. 하룻밤 미술을 마친다. 2. 앞서 빚은 미술과 1의 이슬 마친 지혜밥을 같이 갈아서 항아리에 담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 기계는 항아리가 되겠습니다. 무술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찬 문헌이고요. 조자미성 1800년대 초엽입니다. 그리고 산림경제 홍만선 18세기 고사신서 서명 1771년 임원 16기 보양지 서유구 19세기 초 이렇게 네 권이 무술주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네, 원문입니다. 번역문이고요.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산림경제 홍만선 18세기이고요. 무술주 원문입니다. 네, 번역문입니다. 그래서 동의보감에 이렇게 노인에게 더욱 좋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3번까지 해서 술을 빚어 14일간 익힌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고사신서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네, 조리법입니다. 이렇게 찹쌀 세 마리를 줘서 익힌다 해서 4, 14일이 지나 술이 익으면 거른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임원 16기 보양지에 나와 있는 노술주입니다. 다른 말로 계주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네, 조리법입니다.
이것으로 무술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무시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 문헌에 나와 있고요. 저자명 1680년경에 간행된 책입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만들기, 덧술 만들기. 백미 한 마를 여러 번 씻어서 가루로 만들고 끓는 물세 말과 섞어 술죽을 만든다. 이 식은 후에 누룩가루 두 대와 섞어서 항아리에 담아 술을 빚는다. 덧술 만들기. 3일 후에 백미 두 마를 여러 번 씻어서 푹 쪄서 끓는 물한 말과 섞어 식힌다. 이 밀가루 네 옷과 섞어 앞서 만든 밑술에 넣고 섞어서 항아리에 담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리기기는 항아리가 되겠습니다. 밀소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권의 문헌이 나와 있고요. 음식 디미방, 수운 잡방, 산림경제, 임원 16지, 농정회요 이렇게 5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음식 디미방 안동 장시 1670년경 원문입니다. 고문으로 되어 있죠.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3번까지 밀소주에 대하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은 잡방 김이후 1500년대 초 진맥 소주라고도 하네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밀한 마를 이것이서 무너지게 찐다 해서 이렇게 소주가 4선 정도가 나오며 술맛이 아주 독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리기기는 항아리입니다. 산림경제의 밀소주는 홍만선 저자고요. 1700년대입니다. 밀소주 만드는 법, 또 소맥 소주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이물질을 제거하고 깨끗이 씻은 밀한 마리를 물에 불린다 해가지고 5일이 지나 소주를 구하낸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절구와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임원 16지 서유구 1835년경
소주 만드는 법, 방법, 소맥, 노주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밀 한마리께 글씨로 모래와 돌을 이뤄내고 물에 푹 불린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문견방 이렇게 나와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 6번까지 오일 후 소주를 구워낸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조리기기는 시루, 절구, 항아리가 되겠습니다. 농정 회유의 최한기 1830년경에 소맥 소주법 이렇게 나와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6번까지 해서 상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조리기기는 절구와 항아리가 되겠습니다. 밑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술은 총 5권의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4권인데요. 조리법 레시피는 5개가 적혀 있는데요. 박해통구, 임원심육지 하나, 임원심육지 둘, 농정회요, 고사신서 해서 총 5개의 레시피가 나와 있습니다. 밑술 박해통구 조선유당 18세기 이후 밑술 만드는 법 작주부 본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백말 한 마리를 깨끗이 씻어 물에 담근다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되어 있고요. 그 맛은 약 약간 쉬면서 떫고 부드러운 것이 좋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네요.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 되어 있고 맛에 대한 품평입니다. 조리법 조리기기는 항아리입니다. 임원심육지 서유구 1835년경 술및 효모 만드는 방법 조주 조부 본방 이고요. 원문입니다. 동의보감에 나와 있는 번역문입니다. 네,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 겨울에는 따뜻한 곳에 두고 여름에는 서늘한 곳에 두어 발효시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임원심육지 서유구 1835년경 다른 레시피인데요. 원문입니다. 삼선방 이렇게 나와 있는 또 내용입니다. 번역문이고요.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7번까지 나와 있고요. 팁 설명은 매번 술을 빚을 때쌀 5대, 술및 0.5대를 기준으로 섞어 빚는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항아리와 숟가락이 필요합니다. 농정회요 최한기 1830년경
작주부 본법 이렇게 나와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6번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맛이 약간 시큼하면서도 매끄러운 것이 좋은 미술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고사신서 서명은 1771년 미술빗기 작주부본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6번까지 해서 공통사항은 겨울엔 따뜻한 곳에 두고 여름에는 서늘한 곳에 두어 발효되어 수리되면 꺼내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 깊기는 항아리가 되겠습니다. 한국 노록주 임원16지 서여구 1835년경 동미 명주방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 미술빗기 1. 9월에 쌀 한 마를 깨끗이 씻어 물에 담갔다가 곱게 가루를 낸다. 2. 쌀가루에 끓는 물 한 섬을 넣고 누룩가루 한 그릇을 넣어서 섞는다. 3. 3일이면 발효가 된다. 덜술 1차 1. 쌀 두 말로 밥을 지어 섞은 후 풀을 찌를 듯한 냄새가 나도록 발효시킨다. 덜술 2차 1. 누룩 15근, 쌀 3말, 물 4말을 함께 넣고 술을 빚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문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헌에는 시의전서와 오음 제방 두 군데만 표시되어 나와 있습니다. 시의전서 저자미상 1800년대 말이고요. 방문주별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문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요.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백물을 깨끗하게 씻어 담근다. 해서 8번 술은 처음에는 따뜻하게 하고 술이 고이면 즉시 차갑게 식힌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상아리와 집이 필요합니다. 우은제방 미상이고요. 1800년대 후기 방주 방문주 나와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미술, 덧술 돼서 미술 1. 백미 세 대의 쌀알기를 제거하고 여러 번 깨끗이
씻어 여러 날을 담갔다가 가루를 낸다. 2. 끓는 물 7탕 위 분량의 범벅을 개어 체결시킨다. 3. 누룩가루 7호불 넣어 말고 깨끗한 항아리에 넣어둡니다. 밑술이고요. 덧술. 1. 7일 후에 미리 물에 담근 찹쌀 한 마리를 익도록 찌고 소절하게 식힌다. 2. 누룩가루 3옵과 밀가루 3옵을 넣어 술무치에 버무린다. 3. 항아리에 넣고 김이 나가지 않도록 잘 싸매어 둔다. 4. 14일 만에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하겠습니다.